안녕하세요. ITC입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내년, 즉 2021년 말이나 되어야 종료될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확산의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ITC에서는 화상 수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방문 수업을 하다가도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나 필요시 언제든지 화상 수업으로 전환하여 연속성이 끊기지 않고 수업이 가능합니다. 휴가 않고 수업을 할 경우 다시 우리 아이들의 수업 자세를 바로잡고 전에 수업을 기억해내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ITC팀들이 화상 수업을 통해 안전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필수가 되어버린 화상 수업,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화상 수업은 PC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며 교사의 컴퓨터 화면을 함께 공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의 실제 수업처럼 수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Zoom이라는 앱이 설치된 PC나 스마트폰 뿐입니다. 온라인 수업 예습을 잘하고 오직 소리에만 의지하여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기 원하는 학생은 전화 영어를, 온라인 수업 예습을 어려워하고 그리운 친구들과 함께 수업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화상 영어를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화상 영어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선생님께 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